한선아! 선아야! 이리 와봐. 진짜? 이거 뭐야? 뭐? 한선아, 강이 진짜 남편 같다. 감정 조심해. 어, 강이 오빠 와. 감정 넘어버릴까 봐 조절해요. 이거야, 키워드가. 그럼 네 입으로 얘기한 거야, 그건. 네가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. 내 입으로 절대 이런 거 얘기한 적이 없어. 너 왜 자꾸 바깥에서랑 나랑 있을 때랑 말 다르게 하냐? 뭘 말 다르게 해. 바깥에는 그렇게 나 좋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며. 내가 언제? 아니거든? 아니야? 아니거든? 난 좋다고 얘기하는데. 그래, 좋지, 좋지. 근데 이건 아니야. 감정선이 뭐 넘어버릴까 봐 그렇게 해달라고 해가지고. 지금 느낌이 좀 다른가 봐. 아, 어딜 만져? 진짜? 뭔 느낌이 달라. 그런 게 아니고. 어? 지금은요, 솔직히 광희 오빠가 여우 같아요. 사람을요, 들었다가 놨다가 막 마음을 줬다 폈다 해요, 막 촬영 바깥에서도 막 나를 정말 막 챙겨주기도 하고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없냐고. 그러니까 되게 그런 걸 보면 나를 좋아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다 거짓말일까 봐 그게 무서워요. 그러니까 못 믿겠어요, 솔직하게 말하면. 얼마 전에 그 왜 촬영했었잖아. 싫은데 그때 솔직히 나 계속 쳐다봤어, 안 봤어? 안 봤어. 거짓말. 난 솔직히 실망했어, 오빠. 왜 왜? 완전 여기저기 여자들이랑 막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되게 잘하더라. 막 싫어하는데 가가지고 와, 예원아! 예원아! 이러면서 막. 너도 걔네 누구야? VIP하고 얼마나 친하게 있었어. 아주 난리더만. 내가 어이가 없어서 뭘 아주 난리야. 오빠는 진짜 난리더만. 스킨십이 장난 아니더만. 너도 막 옆에 붙어가지고 막 귓속말하고. 나 귓속말을 한 적 없어. 가서 아주 그냥 네 얘기했어, 네 얘기. 뭐 내 얘기해. 거기서 거짓말하지 마. 네 얘기했다니까. 어떠냐 네. 그럼 이쁘다 그랬지 뭘. 물어볼까? 물어봐. 물어볼까 그래, 진짜? 그래. 아니면 이혼해. 아니 맞다니까. 진짜지? 아, 다른 일 조금 했어. 아!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수는 있지. 두 번만 더 거짓말하면 이혼. 아, 두 번이나? 아, 너무 조금이잖아. 사람이 어떻게. 그럼 거짓말 더 할래? 물어보지 마. 그러니까 나 다른 거. 뭘 알아. 물어보지 마야. 안 하면 되지. 빵.